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네, 불타는 수요일입니다.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, 예, 네, 오늘, 예, 네, 그래도 꽤 높은 경쟁률을 뚫고, 오늘 1등으로 여기 온 건 아니지만, 1등으로, 예, 물건 내려놓고 검사하고, 예, 일찌감치 밥 먹습니다. 여기 물류센터 오시는 기사님들께서 다들 부지런하신데, 예, 네, 제가 오늘 어떻게 잘 들이밀어가지고, 예, 물건, 예, 잘 내렸습니다.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한 건 아니고, 예. 자, 어우,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. 오뎅 볶음. 약간 양념치킨 냄새가 난, 어우, 양념치킨 냄새도 나고, 기대됩니다. 거기에 잡곡밥. 그리고 어제 아내가 부산에서 일전에 올라왔던 그 고래사 어묵으로 국탕용, 예, 국탕용 어묵으로 어묵탕을 끓였는데, 와, 국용 그 어묵이 확실히 다릅니다. 자, 색깔부터가, 자, 누가 오시는데? 가시는 거야. 자, 색깔부터가 딱 진해지면서, 와, 안에 보시면은 해물이랑 잡채 같은 당면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정말 끝내줍니다. 참치액이랑 국간장인가? 뭐 그걸로 간을 했다고 하는데, 네, 너무 맛있고. 어묵볶음. 와, 끝난다, 끝난다. 여기, 예, 비장의 무기, 예, 무샘스 될 것 같습니다. 와, 끝내준다. 생채가 너무 맛있으니까 안에도, 예, 밥을 막 그렇게 썩, 아내가 밥을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생채가 있으니까 밥을 비벼 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맛입니다. 시원하면서, 네, 단맛도 있으면서 아주 아삭아삭한 오늘 간만에 여기 1등으로 납품하고서, 예, 한창, 예, 막 까대기 하고 물건 적치하고 하다가 든 생각이, 제가 예전에 여기 10여 년 전에도 여기를 납품 왔었습니다. 그때 이제 화물차, 제 화물차 인생으로 따지면은, 예, 약간 피레미 시절 초보 때, 그때는 거의 뭐 불도저처럼, 예, 일을 했기 때문에, 예,
그냥 그렇다고 앞뒤 없이 그냥 막 어? 밀고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네. 뭔가 네. 일은 아직 요령이 안 생겨서 응? 뭔가 부산스럽게 막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에 비하면은 네. 그냥 뭐가 좀 앞만 보고 열심히 했었던 네.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딱 오면은 네, 눈치 봐서 물건 내려도 될 것 같지만은 네. 빨리빨리 물건 내리고 네. 들이밀고 네. 혹시라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면 어, 죄송하다고 하고 혹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어? 안 좋게 보면은 예.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가고 예.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. 너무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욕먹을 거 막 두려워하면서 안 하고 그러기보다 할 때 하고 예. 할 때 하고 남들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예.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예.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또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어, 나중에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,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아 예,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어? 좋게 보고 예.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예.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.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예.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장하고 쭉쭉 올라가다 보면 응? 옆에서 뭐 이렇게 잡음이 들릴 수도 있고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? 가면은 좋지 않을까. 예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김승호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네. 내가 조금씩 잘 되고 성공을 가다 보면 주변에서 날 시기하고 어? 뭐 이렇게 내기가 나오기 마련이다. 근데 그거는 당연히 있는 일이다. 어?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가면 된다. 예.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먹어갑니다. 아, 국물까지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 오뎅볶음도 예, 어제 아내가 기가 막히게 양념한 건데 아, 끝내줍니다. 아, 저번에도 네, 이 오뎅 볶음 해가지고 그때는 오뎅 뜨겁게 해갖고 왔고 예 먹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차갑게 좀 차갑게 먹었는데도 예 너무나 맛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내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. 지금과는 다른 삶.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뭔가 지금 삶이 그냥
그냥 그렇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고 뭔가 좀 자유롭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쓰고 싶은 거 막 팡팡 쓰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회사 때려치고 싶고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? 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. 거기에 그냥 머무른다고 머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.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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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보다 다른 삶을 다른 삶 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네. 지금처럼 살면은 네. 안 된다고 네.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바뀌는 게 없고 지금처럼 계속 살면 네. 죽을 때까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겁니다. 네. 다른 삶을 원하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. 한 번도 안 해본 거. 내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한, 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야 되고 모르면 알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열정도 생기고 열심히 또 일하다 보면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어떤 소비나 어떤 일회적인 내가 순간적 쾌락 을 통해 얻는 기쁨 행복보다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 매일매일 그냥 하루 똑같은 어떻게 보면 루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서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.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눈, 듣고 있는 귀.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아 눈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. 귀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.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? 진짜 중요한 거니까. 진짜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정작 생각 안 하게 되는. 공기 이런 것들. 오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. 내가 가진 것들.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가진 게 너무 많고 무궁무진합니다.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